빼드는 머리카락 바로 작업에 들어가야죠. 아, 머리카락을 이제 잘랐으니까 얘가 두피에는 그냥 도망을 막 가잖아요, 머리카락이, 그죠? 그래서 놓치기 전에 시간 날 때 이렇게 붙여놔야 돼요. 머리카락 윗부분을 글루건으로 고정시키고 염색하기 쉽도록 머리카락을 탈색한 후 원하는 색으로 염색을 합니다. 빨라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작업, 머리카락에 풀을 먹이는 건데요. 우리 핏살이 지나간 자리는 머리카락이 없잖아요, 그죠? 네네. 없으니까 뚫으면 나중에 다 가닥으로 다시 떨어져요. 그렇기 때문에 빗꼬리로 이렇게 살짝. 마르고 나면 무슨 포뜬 것 같죠? 여기서 마음에 드는 부분만 쓱쓱 잘라냅니다.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. 사문색으로 할 수 있는 게 2차색, 3차색까지 다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비비드 톤까지 뭐 그냥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. 머리카락을 염색해 모든 자연의 색은 다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. 이 방법으로 각가지 색까지 입혀 만든 것이 바로 이 머리카락들인데요. 이것이 작품의 시작이라고. 손님이 없는 시간엔 어디서든 작품을 만드는데요. 머리카락 결이 잘 살아있는 부분을 잘라 원하는 꽃잎 모양으로 우려줍니다. 꽃잎의 다양한 모양을 살려주는 것이 포인트예요. 꽃잎도 찌그러지.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부터 하나 떨어진 모습까지 표현할 수 있으니 전부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섬세한데요. 아니야. 꽃 안에 수술까지 모두 머리카락만을 이용하는 사실. 이렇게 온통 머리카락으로 이루어진 한 폭의 그림 작품이 탄생했습니다. 아주 스몰 사이즈인데 2호예요. 제가 한 것 중에서 제일 미니 사이즈인데 하고 나서 제가 제일 희열을 느끼는. 일자로 풀을 먹여 가위질로 꽃을 피워내기도 하지만 머릿결에 결을 살려 꽃잎결까지 살아있는 조금 더 생생한 꽃잎을 만드는 노하우도 생겼다는데요. 33년 미용 경력 내공을 바탕으로 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지난 12년간 머리카락의 특징을 파악하고 꽃을 만들면서 터득한 실력이라고요. 그런데 왜 하필 머리카락으로 꽃을 만드는 걸까?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고고하고 귀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, 그죠? 졸작품전을 지도하다가 주위 교수님들이 머리카락으로 꽃바구니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, 이렇게 졸업작품 행사 때 이렇게 나선 꽃꽂이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. 그게 계기가 돼가 작품을 완전히